근데 아 이거는 때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때려야 돼 이렇게 생각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형이 다 100%라고 있더라고. 진짜? 어. 내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형이 때려줘야 되는 공인데 형이 무조건 때리고 있고 이거는 때리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형이 드롭 반스매시 충분히 엄청 잘하고 있어.
예, 네, 저희 푸바오 아니 박경민 코치랑 준자강 또 빡세게 뛰었습니다. 예, 네, 뭐 한 말씀 해주세요.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일단 저도 긴장감 있게 게임을 임하긴 했는데 제가 일단 형 제가 이제 알려준 부분이나 이제 게임에서 했을 때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잘 나오고 충분히 제가 만족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너가 생각하는 뭐, 것만큼 늘고 네. 있어? 뒤에 이제 엔드라인 이제 상대방의 언더 자체가 엔드라인 쪽으로 갔을 때 형이 그, 굳이 욕심 있게 안 때리고 그냥 툭툭 드롭하고 이제 스매시 가볍게 때리면서 때릴 거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충분히 잘했고 그리고 형이 또 약간 미들볼 주고 라켓 뜨는 것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라켓 들고 있는 거 그것도 네,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컨트롤 이제 형 드라이브 그 이렇게 안 뜨는 안 저희 한번 연습했잖아요. 그게 좀 약간 네트에 붙어서 가면 엄청 좋은데 근데 네, 그 게임 자체는 되게 형이 자신감 있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거 네, 컨트롤 약간 거. 형이 드라이브 쳤는데 드라이브가 어떻게 보면 좀 떴거든요. 떴는데 형도 자신감이 있고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뜬 거를 보고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 기억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드라이브를 쳤는데 그게 뜨면은 다시 수비 자세나 이제 와줘야 되는데 드라이브를 쳤는데 드라이브가 떴어. 그러면은 그대로 전진을 해버리면은 그냥 맞아버리거든요. 네. 그냥 그런 부분, 그냥 컨트롤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경기 보니까 엄청 좋아졌거든요. 옛날보다 진짜로. 제가 실수가 너무 많았어. 네, 내가 진짜로. 네. 내가 실수가 너무 많았고. 경민이가 좋은 게 제가 좀 스매시를 세게 안 때리려고 하는데 또 세게 때려야 할 때가 있잖아. 근데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 형 지금 이렇게 하더라고 그치. 너가. 그래서 그때 때리니까 진짜 포인트가 많고 내가 앞에 있을 때 저도 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를 해왔고 그 상대방이 언더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언더가 공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근데 아 이거는 때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때려야 돼 이렇게 생각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형이 다 100%라고 있더라고. 아,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형이 때려줘야 되는 공인데 형이 무조건 때리고 있고 이거는 때리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형이 드롭 반스매시 충분히 엄청 잘하고 있어. 그때 경민이랑 했던 훈련 중에 스매시 직선 사이드로 때리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계속 하려고 요즘 해요. 맞아. 예. 어차피 저희가 때려봤자 안 먹혀요 힘으로.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좀 뭐 먹힌 것 같아요 살짝. 예. 맞아. 예. 스매시도 형 한 번씩 사이드로 때리더라고요. 사이드로 내가 그걸 봤어. 한 두 개인가 봤어요. 네. 진짜로 이게 그런 거는 이제 뭐 스매시 가볍게 때리고 드롭해주고 이런 거는 형이 원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형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컨트롤적인 부분은 형이 한 번에 잘하려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한 번에. 반복된 연습.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형이 말했던 것처럼 반복된 연습을 해줘야 꾸준히 좋아지고 그거는 연습을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컨트롤할 때 저도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쳤는데 그렇죠.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센스. 몸이 많이 맞아. 이런 거 쳤는데 갑자기 몸으로 온다거나. 알겠습니다. 뭐 부족한 거 또 잘 들었으니까 또 혼자 개인 연습할 때 신경 써서 하고 다음에 또 경민이랑 영상 찍을 때 제가 또 좋아지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 잘했어요. 진짜로. 옛날에는 이제 유철행이 잘하면은 한 게임만 잘했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보고 경기도 같이 뛰어보고 하니까 그냥 모든 게임을 기복 없이 몸 상태도 올라왔고 모든 게임을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이 좋아진 거야. 이게 너 때문인가 진짜 이게? 진짜 나는 그러니까, 지금도
긴가민가해.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안 먹었던 거지. 마음을 안 먹었다. 아, 너가 멘탈 케어를 해준 거 같아. 형 정신머리를 좀 끄트라고 치는데 너가 노력을 했니?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정신 차리고. 아, 네. 근데 올해 몇 살인가요? 25살이요. 아, 형 지금 몇 살이죠?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